그래픽 드라이버 완전 제거 후 재설치하는 방법. 윈도우에서 그래픽 드라이버 문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되거나 화면이 문제가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픽 드라이버를 완전 제거하여 다시 재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에서 그래픽 드라이버 제거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후 파일을 압축을 해제합니다. 압축 해제된 폴더를 진입 후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언인스톨러 파일을 우측 관리 작업 안으로 실행합니다. 확인을 누른 후에 첫 번째 메뉴에 정리하고 다시 시작을 누릅니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기를 하면 일시 블루 스크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DDU는 디스플레이의 드라이버를 완전 제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설치된 디스플레이의 드라이버 파일 및 레지스트리까지 완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완전 제거를 시작하면 PC가 자동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제거 후 자동 재부팅됩니다. 시작 실행창에 devmgmt.msc를 입력합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클릭하면 기본 디스플레이로 변경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제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운로드한 폴더를 다시 클릭하면 3DP 칩 파일을 관리 작업 안으로 실행합니다. 3DP 칩 파일은 인터넷 환경에서 컴퓨터의 장치 드라이버 파일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픽카드를 누른 후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동으로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게 되며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라면 드라이버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장치 드라이버 파일을 다운받은 후 USB에 저장해서 수동으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우측 관리 작업 안으로 실행합니다.
동해 및 계속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닫기를 한 후 PC를 재부팅합니다. 재부팅 중입니다. 시작 실행창에 devemgmt.msc를 입력합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클릭합니다. 기본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디스플레이로 다시 재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